인류는 왜 다시 달에 가지 않는 걸까요? 1969년 아폴로 11호의 인간 달 착륙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인간은 과연 60년대 기술로 무사히 달에 다녀올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암스트롱이 매달고 갔던 커다란 카메라는 현대 기술로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6차례나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냈던 인류가 지금은 소형 무인 탐사선만 힘겹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라면 지금은 달과 지구 사이를 관광 셔틀이 가볍게 날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달은 더 탐구할 가치가 없어 갈 이유가 없다는데 설득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달은 아직 내부 구조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우주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관광 상품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달 탐사 기술은 분명 거꾸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달 착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폴로 미션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달 착륙 음모론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폴로 미션에 관해 제가 느끼고 분석한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달 착륙 진실 논란을 확실하게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과연 1960년대 기술로 유인 달 탐사가 가능했을까입니다. 달 착륙에 사용돼 착륙 모듈을 시운전하는 영상입니다. 중심부에 묵직한 자이로스코프와 여러 개의 추진기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정해 보입니다. 당시 아날로그 기술 수준으로 제작 가능한 최선의 추진 제어 시스템은 이 정도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예 암스트롱이 직접 탑승해 시운전해 보지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로 추락합니다. 제가 아폴로 미션 플래너라면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을 겁니다. 몇 개월 후 저장치는 놀랍게 변신해 3명의 우주인과 자동차까지 싣고 달의 사뿐히 착륙하게 되죠. 무겁고 둔탁해 보이던 장치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우주 공간에 날렵하게 나는 착륙 모듈로 변신한 겁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임무를 마친 모듈은 달 상공으로 가볍게 날아올라 빠르게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사령선과 도킹합니다. 현재 기술로도 어려운 미션을 구식 장치로 그것도 50년 전 달에서 실행시켰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나사에는 분명 마술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달 자동차입니다. 달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니 미국인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작은 착륙 모듈에 자동차를 탑재한 건 행글라이더에 오토바이를 싣고 나는 것처럼 조금 위험한 계획입니다. 달은 낯선 지형과 지표 밑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보는 달인데도 월면차는 자주 와본 익숙한 길처럼 빠른 속도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자동차를 싣고 간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달에서 저렇게 빠르게 달리는 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구 중력에 6분의 1인 달에서 속력을 내기엔 전륜과 후륜이 너무 가까워 차의 균형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저러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우주국 생명장치가 손상돼 달 탐사가 중단되는 대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사 자동차를 가지고 갔어도 거북이처럼 센티미터 퍼세커 단위로 엉금엉금 가는 게 보편타당한 상식입니다. 달엔 작은 고장도 고쳐줄 정비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면차에 장착된 3개의 실버 아연산 칼륨 배터리는 별다른 보온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상한 건
1960년대 기술로 만든 배터리와 전자 부품들이 달의 혹독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최신형 배터리도 영하 40에서 50도면 화학 반응이 느려져 정지하는데 영하 180도에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 겁니다. 달에는 자동차를 가져가야 될 이유도 저렇게 빨리 달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달 자동차는 마법의 자동차 같습니다. 달은 산소도 없고 진공상태며 낮은 섭씨 127도, 밤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다행히 진공에서는 열의 대류와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질이 없어 온도만큼 그렇게 혹독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공보온병 안처럼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소와 기압입니다. 달은 생명보조장치 없이는 단 1분도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은 나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우주복 캡슐에 들어가 미션을 수행합니다. 우주복 안은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기압을 0.3기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야압장치로 적정 기압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면 혈액이 끓어오르고 장기들이 팽창해 사망하게 되죠. 우주복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야 하므로 각 부위별 연결부는 플랜지 형태로 이음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폴로 11호 탑승 전 우주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우주복을 착용하는 장면입니다. 일체형으로 돼 있는 우주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등 뒤편에 긴 지퍼를 닫고 있습니다. 길게 열린 지퍼 안으로 몸을 넣고 지퍼와 벨크로를 채우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목과 손목 부분은 플랜지 형태로 밀폐가 되었지만 등뒤 쪽은 정상적인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벨크로와 지퍼로 기압을 차단시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우주복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바지 앞쪽엔 소변용 지퍼까지 달려있군요. 재미있는 건 나사가 최근에 선보인 우주복엔 허리 부분에 슬그머니 플랜지를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50년 후에야 제대로 된 우주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달에서 안전한 우주복은 이런 형태가 돼야 합니다. 나사가 2020년 공개한 최신형 우주복입니다. 예전 아폴로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부피가 크고 단단해 보입니다. 1960년대의 아폴로 우주복은 두꺼운 섬유 구조였지만 신형 우주복은 단단한 캡슐 형태입니다. 옷을 착용하는 방식도 예전 아폴로 우주복은 등 뒤편에 긴 지퍼를 열고 점퍼를 입듯 착용했지만 신형 우주복은 캡슐 형태로 된 우주복의 헬멧 브리고를 통해 몸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우주복의 차이를 관찰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신형 우주복은 진공 차단이 가능해 보이지만 아폴로 우주복은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아폴로 우주복의 진공 밀폐 장치로 쓰인 지퍼와 벨크로입니다. 나사는 진공 차폐가 가능한 이중 특수 지퍼라고 하지만 지퍼로는 진공 차폐가 쉽지 않습니다. 소면용 지퍼까지 달려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진공 차폐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탄력 섬유와 지퍼로 진공 차폐가 가능하다면 왜 현재의 우주복은 캡슐형으로 크고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우주복 기술도 퇴보하는 걸까요? 아폴로 우주인이 입었던 지퍼 섬유 우주복이 달에서 정말 정상적인 역할을 하긴 한 걸까요? 아마 달은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우주인이 자유롭게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달 표면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고 두꺼운 우주복과 배낭까지 메고 있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칫 넘어져 우주복의 생명보조장치가 훼손되면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달의 지면은 미지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지뢰밭을 걷듯
조심스럽게 걷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그러나 두 우주인은 잘 아는 공원에 온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아폴로 미션에서 제가 가장 의아하게 여겼던 장면이 바로 이 두 우주인의 거침없는 활보입니다. 넘어질 듯 불안하게 뛰면서도 마치 누군가 와이어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듯 넘어질 걱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달에서 생명을 걸고 뛰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짜 달을 진짜 달처럼 보이게 하고 싶을 때 빼고는 말이죠. 월면자의 무리한 주행과 우주인의 과도해 보이는 질주는 달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절박한 퍼포먼스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두 우주인의 활보가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와이어 액션 같습니다. 2006년 나사는 달 탐사 기록 원본 테이프를 훼손했다는 충격적이고 황당한 발표를 합니다. 달에서 촬영된 영상은 호주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상국에서 초당 10프레임의 SSTV 형식으로 수신 저장됐습니다. 당시 TV 방송으로 송출된 변환 영상보다 해상도가 3배 이상 뛰어난 원본 테이프를 훼손했다는 거죠. 나사 직원이 실수로 녹화 테이프가 모자라 원본 테이프의 다른 영상을 녹화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스톤헨지 거석을 돌이 필요해 뽑아 썼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달에서 돌아온 직후인 80년대에 원본 테이프를 모두 훼손했다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원본 테이프에 숨어있는 세상에 절대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나사는 달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달 착륙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아폴로 미션의 잔해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무인기계가 아니고 1960년대 인간이 정말로 달에 다녀왔는가입니다. 편도 무인 로켓은 1960년대에도 충분히 달 궤도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창어 4호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사용된 비용은 지하철 1km 구간 건설 비용인 2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과거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달 탐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나사가 의지만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편도 로켓을 써서 달에 남기고 온 잔해물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믿음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50년 동안 달 착륙 음모론자들의 거센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아직 결정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자 부품들이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과연 정상적인 작동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고장이 거의 없지만 1960년대 제품들은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초창기 트랜지스터나 IC 부품들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흡과 과전압 과절류 등으로 자주 망가졌습니다. 각종 콘덴서의 경우는 내압이나 주변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터지거나 전해액이 줄줄 새어나오는 수준이었죠. 1960년대 전자 부품들은 진공관 시대를 마감하고 반도체 설계에 맞게 경량 소형화된 초기 출시 소자들입니다. 지금은 수십 년 동안 개선되어 고장률이 거의 없지만 당시엔 전자 부품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로켓의 충격과 우주 공간의 낮은 기온, 중력의 변화 속에서 1960년대 부품들이 견뎠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도 왜 당시엔 심각하게 이슈가 되지 못했을까요? 1970년대는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었고 라디오와 TV 신문에 일방적인 보도만 있던 시대입니다. 대중은 우주과학에 대한 지적 능력이 약했고 또 의문을 제기할 마땅한 통로도 없었죠. 와이어 액션을 그대로 보여줘도 525개의 엉성한 주사선, 흑백 TV로는
판별이 어려웠을 시대입니다. 2차 대전의 여파로 미중소 냉전의 골이 깊어지면서 언론도 국익에 반하는 보도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60년대는 시카고 뒷골목에서 마피아의 통쓴 기관총 소리도 가끔 들을 수 있었던 암흑의 시대였죠. 최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던 나사에게 아둔한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달 착륙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디지털 영상 시대 개막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다녀온 세 명의 우주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같습니다. 내내 불안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외계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닐까요? Mr. Seibel, you do not deserve answers. If you show this publicly, you're open for a lawsuit. Okay? Has nobody been to the moon in such a long time? That's not an 8-year-old's question. That's my question. I want to know, but I think I know. Because we didn't go there, and that's the way it happened. And if it didn't happen, couldn't make it to the moon, and they knew it. In the late 50s, when I was working with the Advanced Design Group at Rocketdyne, they determined that the chances of getting to the moon safely and back were 17/10,000%. The body of existing evidence proves that we never went to the moon.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we did not have the technology to go in 1969. And after President Kennedy's foolish announcement, NASA undoubtedly continued with the actual missions. NASA hired the best man to direct it, Stanley Kubrick. Apollo 11 was completely bogus, but it was masterfully staged. 모든 달 착륙 음모론은 한결같이 당시 최고의 영화 감독이었던 스탠리 큐브릭을 지목합니다. 정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모든 달 착륙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조작해 촬영한 걸까요? 그는 자신이 만든 영화 샤이닝을 통해 달 착륙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를 은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와 휴스턴 발사대, 그리고 달까지의 거리 237마일을 극심한 고통과 분노로 표현하죠. 어쩌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영화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1999년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1960년대에 달에 간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공중제비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첨단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가 다른 커녕 지구 궤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달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다면서 낯선 달인데도 월면차는 아무 두려움 없이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입니다. 지구에서 50cm를 점프했다면 달에서는 3m 가까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 자동차는 지구의 자동차와 조금 다르게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지구 자동차로 달에서 신나게 달린다면 차는 규형을 잃고 전복할 겁니다. 달의 오프로드에서 지구처럼 달리려면 적정한 중량도 필요하고 전륜과 후륜 간격도 훨씬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면차의 무게는 고작 210kg이고 차체 길이는 3m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양과 비슷하고 무게도 훨씬 가볍습니다. 과연 이 자동차가 달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좁은 우주선에 커다란 자동차를 꾸역꾸역 구겨 넣어갔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 탐사는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피와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칸엔 월석차 추용 농기구까지 꽂혀 있었는데 1960년대 우주과학 기술에 감탄과 경악합니다. 그런데 월면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운전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달은 중력이 낮고 진공이므로 차체의 작은 흔들림도 운전자에겐 큰 모션으로 전달됩니다. 월면차의 안전벨트는 허리만 고정할 수 있는 이점식이고 등엔 커다란 백팩까지 메고 있습니다. 저선 옆엔 몸을 기댈 팔걸이도 없어 균형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지만 화석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 손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허공에 들려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혹시 월면체를 운전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을 대신 앉혀놓은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촬영 장소가 지구라면 월면체가 일으키는 흙먼지가 달처럼 포물선을 그리도록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1960년대는 CG 기술이 없었으므로 필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썼을 겁니다. 고속 촬영으로 충분한 프레임을 확보하고 특정 구간의 속도를 조절하면 포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석엔 움직이지 않는 운전자가 차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움직임이 중첩되면 연출된 포물선과 대비가 되므로 조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 마네킹이 어떻게 운전을 할까요? 월면차는 운전대 대신 조이스틱을 사용했고 무선 원격 조정 장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마네킹이 앉아도 주행이 가능한 환경이었죠. 나사가 공개한 아폴로 16호의 월면차 주행 영상에서 딱 한 번 운전자의 팔이 움직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네킹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운전자의 오른손이 조정 스틱을 잡는 순간입니다. 정지되어 있던 오른손이 순식간에 조정 스틱에 얹히는데 뭔가 화질이 부드럽지 않고 어색합니다. 영상 분석 결과 손이 움직인 순간이 단 1프레임으로 편집되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1프레임 전과 후의 배경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만약 운전자가 마네킹이라면 손의 위치를 옮겨가며 촬영 후 그 부분에 필름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인류는 진공 챔버에서 촬영된 마네킹을 태운 미니어처 월면차에 달쇼를 본 건지도 모릅니다. 달 착륙 음모론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건 러시아의 침묵입니다. 나사가 인류는 속일 수 있어도 러시아까지 속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냉전으로 대립하던 러시아가 나사의 주적을 알았다면 묵인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의 아폴로 음모론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면 아폴로 프로젝트를 재조사해봐야 한다는 정도의 엄포만 흘릴 뿐이죠. 혹시 달 착륙 음모론의 진짜 비밀은 엉뚱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달 착륙이 의심스러운데도 러시아가 침묵한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둘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당시 재정이 무척 어려웠던 구소련과 비밀 합의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장담으로 시작된 달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현재 가치로 약 175조 원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의 꾸준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의문의 사고로 3명의 우주인이 사망했으며 착륙에 실패할 거라는 의외의 폭로까지 터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 투자와 국민적 기대감 때문에 아폴로 계획의 중단을 선언할 수도 없었죠. 진퇴양난에 처한 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미소냉전이 절정이던 1975년 7월 17일 미국의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주가 우주에서 도킹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지상에서는 치고받고 전쟁 중이면서도 우주에서는 돌연 평화를 시전한 겁니다. 그 후로도 미소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이상하게도 우주과학만큼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둘째는 인류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달에 존재하고 강대국들만 쉬쉬하며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나사는 화성까지 날아가 선명한 영상을 보내면서도 달은 아직 명확한 사진 한 장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 상공 50km까지 근접 위성을 띄워놓고도 그래픽 처리된 희미한 사진을 보여주며 아폴로 잔해라고 하죠. 중국의 창어호가 공개한 달 영상도 어둡고 흐리고 프레임도 좁아서 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디서 작가들 사진을 데밀어? 아이, 좀 보라고 이거. 안 치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달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밤하늘은 몹시 적막했을 겁니다. 달은 인류와 친숙했고 신비로운 달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매일 등장하는 단골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든 매스컴과 인류 관심사에서 달 이야기가 슬그머니 사라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가의 캔버스에서도 달이 사라졌고 시인의 시집에서도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일까요? 달은 신비롭지만 이상한 비밀들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가 거느리기엔 너무 크고 가까워서 우리 태양계에선 자연스럽지 않은 위성입니다. 가장 이상한 건 달과 태양의 크기와 거리가 400배로 지구에서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현상으로 달이 태양을 완전하게 가리는 개개의식이 일어나죠. 이런 확률은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여서 우연으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구에서 달이 태양과 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설계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누군가 태양계를 설계하면서 지구의 밤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매단 것처럼 말이죠. 또 달의 동주기 자전 현상으로 지구에서는 달의 한 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은 달의 뒷면에 큰 비밀이 감춰져 있을 거라는 음모론의 배경이 되고 있죠. 달에서 인공 설계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거대한 함선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길이는 3.3km, 높이는 50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달 뒷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물들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보다 더 오래된 행성이며 태양계 밖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달은 혹시 지구를 관리하는 외계의 구조물은 아닐까요? 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달이 수상합니다.